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저도 평상시에 너무 궁금했던 얘기인데 여기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각종 시술이며 수술까지 권유받고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렇게 병원 다니면서 왜 대학병원을 안 가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은 또 마지막에 하라고 이렇게 고려해보자고 하는데 아니 병원마다 말이 이렇게 다르면 제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 이거 고민이 진짜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태호 원장님 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지난 3월 달에 저희 병원 합류하셨잖아요. 병원에도 대학병원에도 계셨고 또 전문병원에도 계셨고 아 그래서 그 차이를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제일 잘 설명드릴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그 차이가 뭐죠?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즉 의료법 제3조의 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 전문병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인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의원급 병원에서도 이제 전문병원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법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잘 알아보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척추 질환에 관한 척추 전문병원은 그러니까 전국에 모두 16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져요? 그렇죠. 예. 저희 병원도 이제 그런 전문병원에 들어가는데 실은 이제 전문병원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3년마다 이제 복지부에 가서 실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수가 제일 기본으로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을 기준에 맞게 맞춰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의료 장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낡거나 오래된 건 아닌지 하려고 하면은 한 이만큼 책 서류 갖고 가서 그거를 받아야 돼요. 실사 나와가지고 다 해요. 그렇죠.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럼 이제 대학병원이랑 전문병원의 뭐 특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병원은 일단은 최신 치료 기법의 도입이 빠르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빛의 속도로 의학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척추 분야도 다르지 않아서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병원에서는 이러한 최신 치료 기법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대학병원은 이제 매출에 좀 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보수적인 치료, 좀 최신 치료는 아닌 그런 교과서적인 치료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전문병원 가면 수술하자고 한다던가 이제 전문병원에 좀 과잉 진료를 한다던가 그런 오해 같은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보다 이제 신속한 치료와 입원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대학병원은 이제 예약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리고 진료를 보러 가면 또 진료 대기 시간 길고 한 1, 2분 진료를 보고 맞아.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걸려서 맞아.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보호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막 유명한 교수님은 1년이 걸려요. 네.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입원 수속이나 행정적인 절차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MRI 검사만 하더라도 보통은 2주에서 한 달까지 대기했다가 찍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심지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 전날 입원하려고 갔더니 이제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우거든요.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한 분야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한 분야당 한두 명 정도 계십니다. 네. 전문병원에서는 한 분야를 전공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러 명 계시게 되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척추를 전공하는 원장님이 총 10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다른 원장님과 의견 교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병원보다는 꼭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다. 그런 환자가 있나요?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라던가 뭐 예를 들어 투석을 하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뭐 뇌경색이 있어서 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환자라던가 이런 기저질환이
많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제 척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은 이제 척추 쪽에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협진이 필요한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등 쪽에 있는 수술하거나 그러면 이제 흉부외과 같은 데가 같이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들이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소아,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 문제보다는 수술 후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청소년기에 뭐 이제 측만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병원보다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출혈이 많거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뭐 있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협진뿐만 아니라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집중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보다는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그 병원이 낫다. 진료와 치료를 여기서 보는 게 더 낫다 하는 분들은 또 계실까요? 저는 1차 진료는 일단 전문병원 같은 데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네. 실제로 그게 허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 환자들은 좀 전문병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환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MR을 찍으려고 하면은 오늘이면 오늘 찍고 바로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전문병원에서. 예.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가서 MRI를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기다리고 또 그거 나온 다음에 또 진료 보려고 그러면 또 한참 걸리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아픈데 한 몇 달 걸려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초기에 진료는 대학병원보다는 전문병원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 맞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척추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척추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경험이나 데이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적 경증 질환인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치료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전문병원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이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면서 이제 정작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도 너무 막 불안하고 의료진한테 불신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척추질환 병원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을 점, 요런 거를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의사가 치료 경험이 많은지 뭐 특화된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사인지 그리고 또 병원이 세분화된 진료를 하는지 환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수술 후에 관리나 이런 재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인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병원들도 워낙 많고 광고들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막대한 광고 홍수 속에서 어떻게 환자들이 제 스스로 병원의 규모나 시설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받는 이제 전문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저는 그 병원의 평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댓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주위에 들어보면은 뭐 저 병원 뭐 믿을 만한 병원이다 얘기 들으면 사실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더블 체크가 가능한 병원 그러니까 의사 혼자서 듣고 결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다면은 그 혼자서 했던 그 오류를 좀 약간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믿고 이제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이제 꾹꾹꾹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